네, 반갑습니다. 저는 윈드리버에서 일하고 있는 문창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IoT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정말 핫트렌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너무나도 이제 구체적인 구축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각 회사마다 이제 사업의 레비뉴를 받기 위해서 정말 다른 레비뉴 스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의 시각에서 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2004년도에 이제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지난 10년 정도 이제 인도랑 같이 일을 하고 개발센터, 특히 해외 개발센터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윈드리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본사는 지금 미국,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형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루마니아에 개발팀이 있고 인도에도 개발팀이 있고 제가 그 한국에도 개발팀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는 홍콩에 있고요. 그 저의 제너럴 매니저는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앞에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선과 선들이 각각 이렇게 퍼져서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선을 가지고 왔고요. 뭐 하다가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거나 그러시면은 중간에 손 들어서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IoT와 또 여러분들의 IoT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잡스 형님 나오셨습니다. 이게 보면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이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 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바로 나의 앞을 바라보면 전과점을 찍혀져 있지만 나의 뒤에 전과점을 더 연결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선에 있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 작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향후 1개월, 1년, 10년 돌아왔을 때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의 기술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잡스 형님과 같이 인트로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IoT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쳐 팬. 그 여기는 뭐 창도 있고요. 이제는 뭐 스네이크도 있고요. 여기 나무도 있는 것 같고, 월도 있는 것 같고, 로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산업 영역 안에서 하나의 테리토리를 영역을 쳐놓고 자기만의 날리지,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식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오지 않는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미소부하긴 하지만 옛날 얘기 참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IoT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드웨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세 번째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도 또한 하나의 개발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같이 와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올라간 진보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를 이해할 때 이런 세 가지 플러스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런 점들을 하나둘씩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단은 처음에 1990년대를 꼽았습니다. 1990년대의 하드웨어를 한번 볼까요? 386입니다. 처음에 이제 386 깔고 플로피 디스크도 넣고 해서 30년이 멍키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때 당시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저희 많이 썼었죠. 바로 이제 도스가 사용이 되고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서 시스템을 부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90년대에 썼습니다.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같이 보게 되면 네트워크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썼던 게 모뎀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뎀 많이 하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통신이 많이 나간다고 혼나고 이거 하다가 이제 뭐 라디오 듣다가 사연 보내서 사연 소개도 되고 또 이렇게 보내면 잼 콘서트라고 그때 이문세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응모해가지고 해서 돼서 한번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참 추억이 있는 하이텔과 천이안 서비스. 예, 이게 바로 저희들이 살았던 1990년대 IT를 구성했던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0년대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돌아오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펜티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들 열심히 용산 쫓아다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는지, 뭐를 써야 되는지 용산 아저씨도 잘 알고 친구들끼리 이제 좁은 골목도 돌아다니면서 PC를 좀 튜닝하고 CPU를 뭐를 쓰고 램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저희들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부터 예, 윈도우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윈도우즈를 쓰면서부터 저희들은 모두 이제 다 윈도우즈에 많이 예, 노출이 되고 있죠. 윈도우즈가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하나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처음 PC를 켰을 때 나의 로고가 뜨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었는데 지금 보면 참 빌 게이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IoT라고 얘기하기 그 전 시대를 이끌었던 게이츠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윈도우즈 98이 소프트웨어로 끌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ADSL, VDSL 좀 뭔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랜선 깔고 있고 아저씨들 열심히 이제 전봇대도 올라가시고 해가지고 이제 모뎀 연결해가지고 통신 속도가 이제부터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뭐 넷스케이프도 있고 물론 그랬지만 처음에 인터넷을 하면 딱 쳐놓고 기다렸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www.... 하면 다 됐고 이때 뭐 네트워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다음을 많이 봐가지고요. 딱 쳤을 때 밖에서 봤던 다음 화면이 내 집에서 딱 나왔을 때 그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한번 뉴스도 한번 더 보고 이것도 저것도 눌러보고 다음 카페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돼서 포스트 IoT 시대를 이끌었던 바로 직전까지의 이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MSN 메신저죠. MSN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같이 보고 참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뒤돌아보면 내가 MSN을 언제 로그인했었지?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뭐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저희들 삶에서 이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IoT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집에서 PC를 켜는 횟수가 드라마틱컬리하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손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와 문화와 우리 생활, 라이프 사이클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 안 따라가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은밀한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 거기 이제 화장실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어서 나와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뭐 치질이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놓은 것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2010년도에 네 이렇게 지금 하드웨어는 이걸 쓰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역시 예 iOS와 안드로이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서 IoT와 함께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정말 대단하죠. 얼마 전에 구글 IO 쪽 이제 저희 팀에 있는 개발자 중에 한 분도 여기 갔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초청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셔서 구글 안경이랑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볼판지 이제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세미나 때는 그것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참 보면 대단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하나를 가지고 센서를 넣고 자석을 넣고 그냥 리얼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딱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내가 직업원을 볼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그 안에 위치 자이로 센서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가상현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글래스는 한번 써봤는데 아직은 좀 렌즈가 작고 하늘을 보고 오케이 글래스 하고 옆으로 이렇게 문질리거나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저희 사무실에 난리가 났어요. 요거 뭐 오케이 글래스 이거 하고 그래서 참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 부분인데요. 아, 예, 네트워크 부분인데, 네트워크는 이제 통신사에서 올리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빠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갔던 화면들이 이제 한번 손만 누르면 그냥 바로 틱. 그만큼 저희들이 기다림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이제 웹 쪽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 눌렀을 때 반응 속초 2초 안에 안 나오면
고객들 짜증낸다고 막 그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규약에는 보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 쪽에 이제 후방 엔진을 후방 기어를 넣었을 때 카메라가 2초 안에 뜨지 않으면 그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속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보면 이제 킬러 앱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중에 몇 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블로그도 있고 요즘에 또 요 마켓도 많이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킬러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처음에 정리했던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리딩을 당하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혼다의 아시모라는 로봇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98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진화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86년도 나왔을 때 몸체만 있습니다. 뭐 쓰지도 못하고 와이어에 의해서 다니다가 93년도가 됐을 때 이제 처음에 걷기 시작하죠. 96년도에도 걷고요. 97년도가 되면 계단을 내려옵니다. 대단하죠? 예, 2000년대가 되면은 앞에 서서 발로 이렇게 툭툭툭 치고 다니며 이제 사람의 모션을 쫓아서 하는 이런 모션들도 같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뜁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뛰고 걷는 기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원숭이가 사람이랑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이 참 잘 좋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립보행하고 서빙하고 잘 뜁니다. 서서 뒤로도 도움을 알죠. 참 대단하죠? 이제 사람들 서빙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술의 진화는 예, 이거였고요. 그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릴 영상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대단하죠? 저 애니콜 가지고 친척분들 이제 명절이나 그때 모이시면 친척분들 중에 꼭 한두 분은 저런 걸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모부 삼촌 한번 접으세요. 봉구 안 되는데요 하고 그때 당시 또 이거 나오고 나서 우리 집도 나왔거든요. 우리 집 해봐. 우리 집 하면은 야 네 발음이 안 좋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음성 인식 또한 저희들에게 97년도 이제부터 예 저희들에게 와닿았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게 특별히 여기서 또 이제 음성 자동 다이얼도 됩니다. 참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97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이때 태어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그죠? 막 이걸 보고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이제 딱 티가 납니다. 이제 딱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말해서 서비스 검색하고 실이 나오고 아시모도 나왔습니다. 이 아시모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예측 가능하실까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120cm입니다. 저희 애기보다도 더 좀 크지만 애들 정도, 초등학생 정도 되는 키 120cm고요. 무게는 46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 찾긴 했는데 43, 46, 뭐 그럴 것 같은데 40kg대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를 보시면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위에다 줄 매달아가지고 막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서빙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어우 나 나중에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 고민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IoT 들어가기 전에 향후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뭔가 이거 한번 살짝 조사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정보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2014년 2월 5일자를 찾아보시면 기사와 함께 잘 나와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처음에 딱 보시면 텔레마케터가 이제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이 회계사, 그 다음이 소매판매업, 전문작가, 공인, 부동산 중개인, 기계 전문가, 조종사, 경제학자 쭉쭉쭉쭉쭉 내려가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배우도 없어질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지금 필드에 나가 있는 한 병원으로서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정말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직접 기계가 말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뭔가 정말 사람이 감정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고 이렇게 해서 살려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즘 뭐 IoT 선도 경험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보고 또 신문 기사 내용도 보면은 구글이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인수한 기업들을 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또 이렇게 쭉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지금 우리는 IoT를 쫓아가고 있지만 또 IoT를 선진화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 로봇을 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좀 뭔가 다른 센세이션이 그 다음에 생길 것 같고요. 자, 없어지는 직업들도 있지만 이제 향후 20년 안에도 계속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작업들, 그런 잡이 있습니다. 직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널스입니다. 우리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엄마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예, 향후에 전망 좋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것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그리고 시스템 어널리시스,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 이렇게 해서 3위, 7위, 12위가 네, 다 저희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나 이거 접어 하시는 분들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oT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IoT입니다. 저희가 이제 IoT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이거와 다릅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저 그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회사 로고 다 지우고 그냥 개발자 포럼이기 때문에 또 PM으로서 볼 수 있는 관점과 또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스트 IoT에서 RFID가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이 세 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한번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단지 이제 호스팅을 해주고 트랜스퍼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을 쓰고 어떤 API를 줘서 서비스를 패싱해주는 그것만 했었고 거기서 뭔가를 크리에이션 해주거나 하는 작업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을 보면 이때도 물론 이제 오픈 API나 뭐 웹엔진 등은 있었고 이제 뭐 리눅스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보면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서버가 나오게 되고 스토리지에 관한 그런 산업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물론 여기에 클라우드가 이제 딱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유비쿼터스와 RFID의 한계점은 센서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이제 뭐 센서 임베디드를 개발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야 이런 센서를 쓰고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학생들도 최근에 많이 알고 있고 단말의 크기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97년도 애니볼 영상 보셨듯이 최소형 핸드폰입니다. 폴더형이었어요. 그것도 접은 상태에서 최소형이었고 폈을 때 정말 최소형일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있지도 않았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특정 랩에서만 사용이 됐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비용 또한 굉장히 비싸서 집에서 모뎀 하지만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잔소리를 좀 들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손에 가지고 계세요. 주머니 있죠? 자, 이제 M2M IoT 시장이 왔습니다. 스마트 센서가 나오고 통신 모듈의 가격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너무나도 커집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하나의 기계를 써서 IoT를 붙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고 그걸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레비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내가 인공위성을 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와이파이를 전파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아이, 네가 하겠어? 이게 될까? 돈 어떻게 벌어? 하려고 해요, 진짜. 그런 회사도 있고. 이제 뭐 기술, 경제적 한계 또한 극복을 했습니다. 기술의 한계가 어딘지 정말 궁금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하시다 보면 물론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이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생기게 되면, 예, 업체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하드웨어? 나 정말 좋은 걸로 했고, 이거 퍼펙트하고, 샘플 돌려봤는데 괜찮아. 소프트웨어 고쳐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제 뒤에 있으면 뒤에서 저희들 고민해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좀 해보자. 해가지고, 허널부터 쫙 뜯어가지고, 부트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쭉쭉쭉 뜯어가지고, 패스트 부트라는 것도 만들고, 폴더 스트럭처도 만들고, 이제 그 어떤 프로파일 써야 되는지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극복, 한계 극복들이 점점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IoT와 M2M을 끌어가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oT를 시작할 때, 기존에는 이제 IoT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봤고, 이제 IoT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oT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트너십입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봤듯이,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넓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갑을 병 정까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도 없어지고 서로에게 밸류를 줄 수 있고 좀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그런 사업의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잡았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보안입니다. 밖에서 기계들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갖다 써야 돼?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커넥티드 비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돼요. 제가 뒤에 이제 영상을, 뒤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커넥티드 비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점점, 예,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해서, 각 기기들만의 호환성입니다. 기존에 이제 A 제조사에서 만들면 A 제조사만 쓰게 되고, B 제조사 만들면 B 제조소만 쓰게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합집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조사에다 만들긴 했지만 B 서비스를 썼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C 서비스를 덧붙여서 했을 때도 할 수 있고 이렇듯이 산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고 각각 기계들마다 나만의 프로토콜이 아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이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져온 그림이 이제 서비스 융합입니다. 서비스 융합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제 바로 뒷장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가져온 것은 나이키 플러스입니다. 나이키는 저희들이 신발을 딱 보고 나이키 이거 딱 느낌표 들어가면 어깨 힘들어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조단 형님 이제 23번 하고 신발 뒤에 보면 이렇게 농구 이렇게 표시 나왔는데 그거 나왔을 때 일부러 바지 좀 짧게 입고 다니라고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이키가 2005년도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게 바로 아디다스와 리복의 합병입니다. 아디다스와 리복이 나이키를 추적하고 따라잡아서 내가 넘버원의 스포츠 업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뭐 신발이라든지 스포츠웨어로 나가기 위해서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나이키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이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1세대 아이팟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나이키와 같이 연동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이키와 상관없는 걸어다니는 신발 IT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손을 잡아서 키넥트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키넥트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딱 놔두면 센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모션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가 나와서 나의 몸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한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킬러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가끔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쓰는 사람들 올려요. 날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면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오, 요즘 매일 뭐 10km씩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나 봐요. 그러면 쓱 웃으면서 자전거 한번 딱 보시면 자전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무실 이제 구석에다가 미리 올려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Io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IoT를 구성하는 중요한 포인트 네 가지가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리고 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나이키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360 are bringing together two of the world's largest gaming and athletic communities to redefine personal training at home. Nike Plus Connect Training. Using the same techniques and assessments that are provided to elite Nike athletes, Nike Plus Connect Training builds a program that's completely personalized to you. Created by the world's best Nike trainers and coaches, Nike Plus Connect Training lets everyone get athlete fit. Let's go. Using Kinect's revolutionary technology, we created a unique test that measures your fitness like never before, right in your own home. The result is your fuel press. Based on your assessment and personal goals, we build a program just for you. Nike trainers provide real-time coaching, and with every move, you earn Nike fuel. We use FuelPrint to track your progress at every step of the journey. Challenges bring competition to the experience. And leaderboards help you keep score. You can train together with partner workouts. And get motivation from friends. And with the companion app, we can send challenge reminders, track sessions, and keep you connected to your friends. Train for your moment with Nike Plus Connect Training. 네, 키넥트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이키가 IoT라는 것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을 만들었을 때 운동화 끌창 밑에다 넣고 달리는 것도 있고 이제 신발 끈을 묶어서 앞에다가 연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저희는 처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2012년도 2밀리언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IBM의 예, 분석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피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예, 사회고요.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네,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바뀐 점 하나가 바이브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이제 이런 무료 통신 네트워크 연결되면 무료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네, 지금의 이제 좀 눈에 띄는 예,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예, 처음에 잡스 형님이 만들어주셨던 스마트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 일선에서 또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2020년도가 되면 정말 많은 5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혹은 다른 회사에서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하나 둘씩 예,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를 처음부터 선도했던 기업들이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 또한 아주 좋습니다. 클라우딩 쪽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를 사용해서 데이터 서비스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IoT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IoT 버스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사님들이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입석이 금지돼가지고 하지 못하는데 날마다 컨디션이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운행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계속 나가서 운행하세요, 빨리 오세요 해서 가시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상상했을 때는 운전기사님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차 안에 앉습니다. 그러면 건강 정보가 거기 가는 거죠. 감성 정보까지 같이 갑니다. 어제 자제분이 좀 속삭였다든지 아니면 예, 아내분과 싸웠다든지 그래서 이 펄스가 맥박이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눈 깜빡이면 숫자가 만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다가 운송회사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누구누구님 오늘 상태가 이러니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잠깐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서비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버느냐? 완전 레비뉴 스트림인데요. 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계속 건네주는데 월 정액 9,900원에 얼마 혹은 데이터를 얼마나 썼을 때 얼마 혹은 그 중간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oT가 되면 기존의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IoT에 대한 디바이스들이 인텔리전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3업 인터넷 플랫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리한 요약입니다. IoT에 대한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있고 또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KR넷이라는 2014년도에 이제 컨퍼런스한 자료를 제가 구글링에서 찾은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 IoT의 플랫폼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의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장표에 따로 없기 때문에 원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저를 찍으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농담입니다. 네, 플랫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장치 중심의 플랫폼, 또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또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 연결 중심의 플랫폼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치 중심과 서비스 중심은 이제 미들웨어 기반의 앱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데이터 중심은 역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연결성 중심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하드웨어 업체들의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IoT 또한 플랫폼이 이제 웹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HTML이라든지 이제 HTML5를 사용을 해서 웹 기반의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관련 회사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미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쪽이었는데요. 그 회사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오로라이언스도 있고 암도 있고 모비어스도 있습니다. 모비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놓은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딱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구글이고 오라클입니다. IBM도 물론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연결성 중심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반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연결성 중심의 회사들 또 시스코와 인텔 그리고 통신사들이 있고요. 또 시스코하고 인텔 저희가 이제 인텔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솔루션을 제가 이제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 보면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숙제로 남겨두고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웹 기반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제가 잠깐 놔두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앞에 나와 있으면 사진 찍는 소리 들어도 아, 내가 좀 뭔가 다들 안 좋고 계시구나. 이런 인디케이션으로 나와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쓰고 있는데 오픈 하드웨어도 줍니다. 왜냐면 이게 오픈 커뮤니티가 아니면 각각의 인더스트리의 벽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콜라보레이션의 한 장으로 이제 오픈 하드웨어를 쓰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가 많이 쓰입니다. 가격도 싸고요. 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의 사용 예제를 들면 저희 회사에 이제 그 보안 프로세스가 있어서 내 자리를 뜨면은 항상 그 델트 홈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컨트롤 L을 누르든지 해서 화면을 잠가놔야 돼요. 근데 어떤 개발자분이 나 이거 항상 갈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거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자리를 뜨면 락이 걸리고 자리에 들어오면 화면이 열리고 하는 것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 학생들이 막 질문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디아블로 3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죠? 리니지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릭입니다. 버튼 클릭 얼마나 빨리 많이 하냐가 참 많이 중요한데요. 이 아두이노를 사용을 해서
센서를 만들면 위에서 빵 이렇게 하면 예 됩니다. 가가지고 이게 막 내가 버튼 클릭 막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나도 한번 빌려줘봐 해서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겁니다. 뭐 오픈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예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POC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은 기업과 또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학생들,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물론 한계성도 있고 프로세싱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메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처음에 딱 선행으로 내가 해봤을 때 아 이런 것도 되구나 오픈 플랫폼 가지고 얹었을 때 아 올라가네 이 정도 볼 수 있는 걸로는 예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 동향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스코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제 포그 시스템을 써가지고 포그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엔드포인트랑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의 플랫폼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IoT를 끌어가고 있고 또 프리스케일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랑 같이 하나의 칩을 만들었습니다. 오라클, ARM, 프리스케일, 퀄컴 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많이 나와서 연합단선도 만들고 서비스를 많이 주고 있는데 IoT가 뭐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저희 하드웨어 쓰시면 다 돼요.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오라클이랑 프리스케일에서 와서 같이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실수하는 부분 있으면 좀 너그럽게 양해를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성 관점에서 한번 보면 연결성 관점으로는 ARM과 센시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v6를 많이 쓰게 될 거고요. 6 로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점점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 커넥션 되고 있는 분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ARM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를 만들기 때문에 프로세싱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이제 올얼라이언스의 회사죠. 퀄컴입니다. 퀄컴은 이제 올조엔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가 이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각 사물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물들의 특징을 보면 각각의 다른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뭔가의 디바이스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타블렛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올조엔을 사용하면 그 액세스 포인트가 피어투피어로 연결이 돼서 이러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얼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올얼라이언스는 회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 50개 정도 회원사가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씽이라는 얘기로 이제 IoT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됐기 몇 년이 됐기 때문에 회원사들도 많이 있고 뭔가 아웃풋을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넥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디바이스,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서비스에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올얼라이언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커뮤니티가 많아서 목적들을 딱 보면 목적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차별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인더스트리얼 상관없이 쓰는 거고 테크니컬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쫙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미리 가서 개발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와서 제안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회원사입니다. 처음에 프리미엄 회사로 나왔던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가전업계에 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퀄컴도 나와 있고요. 퀄컴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공짜로 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멤버로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 멤버로 보면 커뮤니티 멤버도 참 다양한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산업뿐이 아니고 각각의 산업에 뻗쳐져 있는 참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조인에 들어가서 어제는 경쟁 관계에 있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적과의 동침이 하나의 이 트렌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얼라이언스에 대한 유즈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올얼라이언스가 나오기 이전에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었습니까? 유비쿼터스가 있었고 RFID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계는 스마트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화면
왼쪽에서 보여드렸듯이 가격이 비싸고 연결이 안 되고 쓰기가 어렵고 너무 크고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Ubiquitous Connectivity가 스마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biquitous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다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The problem is 이겁니다. 나는 컴퓨터 쓰고 있는데 Hello World 저희들이 원래 코딩하면 제일 처음에 Hello World 들으면은 아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내가 쓰고 있는 냉장고 얘기합니다. 내 말 들리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다른 얘기로 합니다. 자동차 탔는데 블라블라블라 인더스트리얼 가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대화가 안 돼요. 바벨탑이죠. 그래서 오로라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오로라이언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로라이언스를 보시면 이제 브랜드, 카테고리, 배리어, OS 상관없이 하나의 포인트 점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제 피어투피어 커넥티비티가 되고요. 제가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플랫폼 아키텍트를 하나 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IT에 대한 플랫폼이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바로 프레임워크 아키텍트입니다. 하이레벨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처음에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피지컬 레이어 이쪽은 아마 커널이나 BSP 혹은 하드웨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조인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화된 서비스 중에 하나고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리프로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심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인더스트리얼별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올 얼라이언스에서 라우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HLOS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소프트 플랫폼 AD Hoo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ok을 통해서 P2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 연결 플랫폼을 이제 퀄컴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 퀄컴에서 가졌던 솔루션은 올 얼라이언스에 내놔서 이 플랫폼을 연결할 때 앞장에서 보셨던 그 기기와 기기와의 연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내 서비스를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LOS 그리고 AD Hook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도 여기에서 같이 오픈 얼라이언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ORC입니다. 7월 8일 날 이제 발족이 됐고요. 이제 발족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론사의 관심도 많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직 이제 정의된 걸 말씀을 드리면 정의된 거 없습니다. 이제 만들 거고 조만간 플랫폼 만들고 가전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 내놓으려고 회사들이 지금 분주히 모여 있습니다. 설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게 그냥 그림만 딱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한 장으로 다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테크니컬 쪽은 이제 각각의 인더스트리얼 쪽이 될 거고요. 내가 이런 테크닉, 이런 인더스트리얼로 나가 있어. 이런 프로토콜들 쓰고 있어. 그죠? 이제 뭐 엔투엔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들어가 있고 엔투엔도 있고 그죠?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되는 걸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ORC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넘버원 시큐리티입니다. 내가 이 너희 데이터를 쓰고 너희 플랫폼을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시큐리티에 대한 플랫폼은 이걸 가지고 간다. 이렇게 가지고 간다.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안정성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가장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인증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줄 거고요. 지금 각각의 플랫폼들을 보면 서티피케이션으로 인정받아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가져다 쓰고 각각의 사면 만들고 필요하면 얘기하고 쿵짝쿵짝해서 제품 내놓고 내놓기 전에 상품 회의하고 그 다음 이제 내놓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긴 좀 특별하게 서티피케이션도 내놓고 그리고 이제 OS는 제가 좀 특별해서 써놨어요. 기존에는 이제 타이젠은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좀 타이젠도 같이 넣어서 요즘 화두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리눅스, 플러스 타이젠, 앤소 그래서 OS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걸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진 사례로는 제가 이제 제 마지막 장에
자동차의 플랫폼, 소프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RC 멤버사를 보면 인텔 있고 이제 제가 회사인 윈드리버가 있고 삼성, 아트멜, 브로드컴, 델 이렇게 여섯 회사의 멤버들이 이제 프리미엄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OIC가 아직 실체가 없어요. 플랫폼에 대한 실체를 찾지 못해서 제가 과감히 저희 회사에 있는 플랫폼을 그냥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OIC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냥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윈드리버가 보고 있는 IoT의 세상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쉽죠? IT, 인베디드 두 개의 세상이 나눠지고 두 개를 연결하는 세상은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베디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베디드에 대한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이쪽에 브라운필드와 이쪽에 그린필드가 있습니다. 브라운필드는 땅입니다.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 색깔이 이제 브라운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땅에서 다니는 자동차, 산업 분야들, 기차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운필드에 속하는 거고요. 이쪽에 그린필드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라운필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인베디드 쪽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이 아래쪽 부분은 코스트 리덕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우리가 뭐 레비뉴를 창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쓰면 코스트 리덕션을 할 수 있다 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 이제 레비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IT 부분의 클라우딩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물론 인베디드 분야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드린 책자에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 마케팅 담당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했고 회사 로고도 다 빼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노력해서 빼서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 쪽에 이제 인베디드 쪽에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서와 IoT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센서 허브를 통해서 램,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IDP를 보면 그쪽은 이제 중간에 프리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넘겨주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적 필터링은 내가 하고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주겠다. 그래서 위에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아키텍트를 써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이제 코스트 리덕션 밑에 내려가고 레비뉴 제너레이티브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게 되면 이제 그때 클라우드 커넥터가 있습니다. 예, 위쪽 이제 클라우드랑 같이 연결될 텐데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에 하나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큐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트로더 딱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서비스 전달되기까지 하나의 프로토콜을 잡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싱크로노스, 어싱크로노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 저희들이 그냥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인텔 메가피랑 같이 솔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에 필요한 이런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이제 워크벤치라는 이클립스 기반의 툴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데이터 오퍼레이션 하는 거랑 필터링 하는 거랑 이벤트 핸들링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IoT, 실제 IoT가 마지막 일어나는 곳을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게이트웨이 단에서 1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딩 점을 보게 되면 클라우딩은 이제 엣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레비뉴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어카운트 매니지 잘해야 되고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다른 프로토콜, 다른 정보들이 올라왔을 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엣지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이제 아날리틱스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OMADM이라든지 TR069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들도 매니지먼트 기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시큐리티, 커넥티비티도 물론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 깊게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산업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시거나 특별한 특정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여기서 데이터가 올라가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밸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해서 넣은 거고요. 아유, 예. 네. 시스코라고 얘기할 때 포그라도 용어를 쓰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인디비주얼은 포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시나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포그 범위는 바로 이제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겁니다. 그래서 뒷장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라는 거는 내가 상황이 닥쳤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액티브라는 거는 내가 액티브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계속 방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해서 두 가지 큰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IoT가 만들어내는 밸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뭔가 돈이 돼야 되니까 레비뉴 스트림도 만들어내고 이제 빠른 이노베이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빨리 움직이거나 좀 라피드하게 움직이기 참 좋고요. 그리고 코스트 리덕션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이노베이션 쪽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갑과 을과 병과 정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좀 갑을 병정에 대한 그 관계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IoT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시스루라는 새로운 신소재 아이템입니다. 시스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새로 이제 나오는 건데 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고 한 140년 이상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하고 리딩하는 IoT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거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차를 타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 칵핏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17에서 21인치짜리 타블렛 PC가 들어가면서 IVI가 또 한번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다이얼을 돌리고 눌렀었는데 이제는 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클러스터도 또한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각각의 전광판이 나에 맞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직은 이제 선행 쪽이긴 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저쪽 국도 쪽이나 그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ICT라고, ITC라고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는 회의를 합니다. 각각의 다른 로케이션과 지역과 시간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바일에 있는 네, 리얼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을 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그냥 그냥 바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판넬입니다. 그래서 직접 터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고 나서 이런 거 괜찮겠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은 이제 내가 상점에 갔을 때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 내 사진이나 내 프로파일을 넣으면은 그걸 볼 수 있는 작업이 있고 지금 이제 코엑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 업체 중에 한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는 이제 블루투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내가 하나 다운을 받아서 앱을 설치하면 그 옆에 포스를 지나갈 때마다 정보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인 쿠폰, 당신 좋아하는 것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줘서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생활에 가깝게 나오고. 잠깐 집에 있던 이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뒤에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시스루라는 기술입니다. 저희 예, 그냥 이제 종이를 접어서 펴고 바로 그냥 화이트보드 혹은 뭐 아이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참 이 기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이로 펴보셨고 해서 따로 막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가방에 둘러매던 접던 해가지고 이제 접었다 펼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랑 IoT랑 같이 접목시켜서 나온 겁니다. 참 행복한 과정입니다. 밤에 이제 팝콘도 먹고 3D TV 보면서 이제 같이 웃고 네, 이 책도 그 신소재로 만든 거고요. 유리 안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터치하면은 보게 되고 바깥 온도와 또 안에 있는 온도를 체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코팅하는 그 화면들을 예, 인텔리전트하게 직접 보게 되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포그 컴퓨팅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 정도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것, 또 프리딕티브 매니지먼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프리딕티브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일 만한 산업군으로 보는 거는 바로 렌탈 업체가 있습니다. 내 비싼 장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고장은 내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쓰다가 나한테 컴플레인 하진 않는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렌탈 서비스라는 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집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수기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많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활용 분화도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모트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라서 이쪽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봤을 때 에볼루션 키트라고 집에 사용하는 스마트 TV가 있는데 그 TV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면 이 키트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다 넣으면 내 TV에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말 스마트 TV를 쓸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기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플랫폼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연결성,
그 다음 두 번째 매니저빌리티, 그 다음 시큐리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커넥티비티 쪽은 이제 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데이터에 이체되어 있고, 뭐 특별히 보면은 이제 뭐 펜이다, 랜이다, 맨이다, 웬이다 이런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러한 하나의 그래프로 또 정리가 될 수 있어서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매니지먼트, 매니저빌리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예, TR-09랑 OMADL, 이제 뭐 와일리스 디바이스, 그 다음 이제 랜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보는 게 있고, 액세스 포인트에서도 소프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서비스를 보면 이건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여기 위에서 주는 것들은 바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밸류 에디션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시큐리티와 관련해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저희가 트러스트 프로텍션 모듈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TPM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처음 시큐어부트라든지 파일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할 때라든지, 그래서 처음 부트 단계부터 이제 매니지먼트 서버로 올라갈 때, 매니지먼트 할 때도 저희가 시큐어하게 한다. 특별히 이제 매니지먼트 쪽 관련해가지고 가장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거 어떻게 업데이트 할래?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 시큐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어떻게 내가 정말 트러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플이 고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딱 자기만의 영역을 터놓고 너 들어오지 마, 너 안 돼, 너 이거 하려면 나한테 인증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시큐리티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에서 하는 그런 뭐 올 얼라이언스 같은 그런 또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좀 더 힘을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던 저희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트에 대한 소개고요. 이거는 제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이킨이라고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미국의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저희 IoT 활용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에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저희 나와 있기 때문에 챌린지를 보면 고객 쪽에서 생각했던,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하고 맞는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오픈소스 쓰고 나도 여기서 만든 내 시스템이 다른 데서 붙어야 되니까 우리 오픈소스로 합시다. 그러면 보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안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해서 만약에 CPU 때 이슈 나오면 우리 책임 묻힙니다. 당신 이걸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켓에 정말 빨리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다이킨이라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되는 시간이 걸렸고,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실제 이제 빌딩 매니지먼트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있었고, 이번에 관련된 건 이제 커넥티드 카 쪽입니다. 자동차도 참 많이 인텔리전트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쪽을 보면 이제 모든 IoT 서비스들이 하나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이제는 백미러가 없는 자동차도 가능합니다. 6개의 카메라를 써서 백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도 나오고, 또 이제 ADAS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고 차선을 인지하고 하는 기능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VI,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타는 기간이 깁니다. 내가 차를 사서 6개월, 1년 바꾸기 힘듭니다. 최소한 3년, 5년 이상은 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 내 차는 좋은 차인데 어디 가서 야 꽂혔다라는 말 안 듣고 싶어하고 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코넥티드 카 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관련해가지고는 자동차의 특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임베디드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핫트렌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볼까라고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제 카 메이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점점 중요시되고 오픈 플랫폼 쓰게 되면 야, 너 차 뭐야? 나 차 애플 차야.
도차 뭐야? 내 차 안드로이드 차야. 라는 이런 게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웹검색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 관련된 회사들 하고, 자동차 요소 관련들 하고 나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미 나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예, 애플에서 또 차 안에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앱으로 만들어서 iOS 8 버전 만들면서 나왔고 이미 이제 그게 시장에 나와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듯이 이 회사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지금 뭐 H차야, A차야, B차야 하지만 나중에 지났을 때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쪽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서 제가 옆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베이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앞에 보였던 것이 이제 카핏이라고 해서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나의 아이패드, 나의 패드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들은 ECU라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컴퓨터들 하나씩 하는 컴퓨팅의 요체라고 보시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랑 같이 연계가 돼서 예,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계 쪽에서도 세이프티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보면 보안 인증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산업에 기반이 되는 인증은 IEC 61508이라는 그런 산업 인증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IEC 61508에서 출발한 ISO 26262가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내가 만든 ECU 컨트롤러를 유럽, 미국 하려면은 ISO 26262 인증이 없으면 차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소개해드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시큐리티 체인 그리고 그 서티피케이션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다고 뒤에서 보이셔가지고 그냥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커넥티드 카가 생기면서부터 임베디드 쪽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도 많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을 보면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물론 연합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는 내 장비가 멋있는 게 최고였고 내 디자인이 멋있는 게 최고였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만큼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카메이커들이 고민하고 있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ECU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벤츠 S500 예, 말만 들어보고 아직 타보지 못하셨죠? 그리고 GM에서 만든 볼트라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험용 차로 해서 H회사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의 소스코드가 들어가는데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의 하드웨어를 줄이는 게 내 비용과 연관이 돼 있고 또 매니지먼트 할 때도 이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컨솔리데이션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스탠다드를 써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커넥티비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할 일이 많아지고 다른 세계 유수 기업들과 같이 가서 예,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포기하고 외접체를 주는 경우도 많고 이제 거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IEC 61508 그런 스펙을 한번 꼭 보시면 나중에 각각의 산업군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토사 얘기입니다.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아직 저는 아직 타보지 못한 그런 차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도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제가 이제 인도의 회사 다닐 때 같이 이제 공동 개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OEM들이 의외로 밑에 있는 업체들한테 디펜던시가 상당히 많았어요. 나는 제조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만들고 싶은데 너희 왜 못해? 그러면 나 못하니까 배째 하면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푸시를 할
게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픈 플랫폼을 써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제조업이 안 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양산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드웨어 숫자가 줄어들고 소프트웨어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토사의 비전을 보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스탠다드 가져다 쓰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너희들이 경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화면을 보면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커플링 시스템입니다. 네,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많이 예, 말씀하셔가지고 오토사 플랫폼을 보면 중간에 이제 여기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뒤에서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아키텍처인데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만들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컴포넌트를 만들면 ARSM을 통해서 오토사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RTE라는 프로토콜 API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버전별로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고 최근에 동향을 보면 코어가 이제 한 5배 정도 되는 코어의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가 하나 있고 슬라이드 4개가 있으면 하나의 슬라이브에 보안 또 인증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들 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의 원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쪽 시스템 서비스 쪽에 이제 OS 쪽이 지금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카메이커들 또 밑에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지금 또 많이 이발로 돼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네 이제 80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프로젝트 제안서 쓰다가 이거 어떡하지? 나가서 피디실에서 이제 각각 분들 불러서 피드백 받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한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 점과 점, 내 과거의 점과 점이 만나서 오늘의 내가 됐고 앞에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기존에 봤던 과거의 기술들 어떻게 써가지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갈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의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고 포커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술 진화부터 이제 플랫폼 사용 또 인더스트리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예제로 봤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영상 보려고 할 때는 얼굴 되게 밝았어요. 이제 물론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밝은 미래를 맡기 위해서 또 예, 밝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F예요? F요? 아 애플이요? 애플은 스레드라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쪽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 OIC가 저희 회사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스레드는 안 가져왔고요. 스레드가 지금 또 경쟁으로 붙고 있는 곳은 이제 구글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홈 가전에 아마 굉장히 큰 이제 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너무나도 얘기 많이 들으셨듯이 이제 네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쪽에서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애플도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IAP, MFI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Make for Apple 해서 그 뒤에 애플 제품 사시면 그런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마켓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다 만들고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소스라고 이제 내놔서 쓰긴 하지만 내가 실제 이제 구글의 서비스가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 제품에 넣어서 하기 위해서는 CTS라는 이제 그런 시험을 받아야 되고 GMS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그이 있습니다. 테스팅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 납품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그 테스트에 대한 교육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컴퓨터 로드를 하고 있지만 네. 부모들도 많고 쓸 수 있는 것들이 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렌트도 마찬가지고 네. 오퍼레이션 나라밖에 지금 로드가 안 돼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건 이제 하략 그 뭐랄까 전체 그림 네, 아까 IT 그다음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체도 안 되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여기 좀 보안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디테일하는 건 지금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손드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비슷한 의미인데 네. OIC에서는 서비스 플랫폼을 고려 안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체가 지금 보니까 네. 그 가입자를 네. 보니까 그걸 주체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저기 인텔 쪽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은 프로세싱 파워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텔리전스한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클라우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윈드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베디드에 관련된 일을 30년 정도 이상 해가지고 리눅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플랫폼 써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가지고도 솔루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와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인베디드 월드까지 주면은 IT 월드는 너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마켓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아까 회사에 오신 분인데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네.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IoT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기계와 기계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빠지면 기계와 기계가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예.